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깻잎 데쳐 먹기입니다. 대부분 깻잎을 나물로 무쳐 먹는데요. 무쳐 먹기도 하지만 깻잎을 쪄서 강된장에다가 싸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특히 깻잎 속에는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특수한 물질이 있어 가지고 암의 성장을 막아주고 암의 자라기 위해 속도를 늦춰주는 특별한 물질이 많거든요. 암세포를 억제하고 암이 자라는 속도를 늦춰주는 특별한 물질이 많으니까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깻잎을 꼭 한번 드셔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깻잎에는 칼슘이 많아가지고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깻잎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을 생각할 때에 참기름을 짜 먹는 그 깨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참깨고, 우리 깻잎을 이야기할 때는 들깨를 이야기합니다. 들깨. 들깨 잎을 싸 먹습니다. 참깨에는 잎이 거의 없습니다. 요것도 점심때에 데쳐가지고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깻잎에는 뇌세포에 영양을 주는 그런 성분이 많아가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 특히 50대, 60대 뭐 치매 때문에 걱정되신다 그러면 이 깻잎을 많이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기쯤 되면 이제 깻잎을 따는 것보다 이 유해를 끊어버리면 여기서 또 줄기가 나오고 계속 부드러운 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시골에서 있어야 요런 싱싱한 깻잎을 맛보지 도시에서는 맛을 못 봐. 시골에 사는 게 땡큐라. 시골에 사는 게 끝내줘. 이건 천연재료라. 이 깻잎은 약칠 농약 같은 칠 필요가 없거든. 이 스스로 이제 항염 항균 작용, 스스로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것들 침입을 잘 못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완전 무궁해라. 요거 자체로도 도움이 되지만 무농약으로 아주 좋습니다. 요것도 그러면 점심 때 데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깻잎에는 베타카로칸, 또 안토시아닌 이제 이런 항산화 물질이 많아가지고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는 또 이것만 한 게 없어. 이것도 강된장으로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대부분 고기 먹을 때 깻잎을 거의 다 먹잖아요. 근데 그런 항산화 물질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깻잎 향 좋습니까? 좀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제 왜 쪄서 먹냐 하면 깻잎을 날걸로 이렇게 많이 먹지는 못해. 많이 못 먹거든. 그걸 쪄서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깻잎에는
로즈마리 그린 산화라는 이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기억력을 살려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많아. 이게 요즘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섭다 하잖아요. 치매 걱정된다 그러면 깻잎을 쪄서 팍팍 묻혀 먹어봐. 그러면 치매는 없어져 버려. 있던 치매도 도망가. 이게 이제 생체식을 하면 좋은데 이제 체력이 많이 고갈된 사람들은 생체식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이제 준생체식 이런 것들 좀 쪄서 같이 먹으면 입맛도 있고 또 몸에 힘도 얻을 수가 있고. 호박전이라 여기 이제 바닷가 대놓으니까 호박전에다가 새우를 넣었는데 호박도 이제 막 보들보들한 거 늙은 거 말고 얼린 걸 해놓을게. 호박전도 엄청 부드럽지나. 호박전 맛 어때요? 댓글이지 뭘 또 물어봐서 그래. 물구나 물구나. 새우하고 새우 속살하고 이렇잖아. 지금 맛 댓글이지. 그리고 이건 이제 깻잎은 좀 냉한 성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화가 잘 나는 사람들, 화병 그런 사람들 먹으면 좋아. 화가 잘 나는 사람들 도움이 많이 돼. 화가 잘 안 나도록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또 이것도 요것도 비타민C가 많아가지고 천연 비타민C니까 뭐 또 항산화 작용도 강하고. 네, 요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쌈을 싸먹는 거는 참깨가 아니고 들깨입니다. 이런 그 참기름 짜가 먹는 거는 그 참깨고 그거는 잎이 없어. 깨만 많이 열리고 잎이 많이 나고 깨가 적게 열리는 게 들깨라. 들깨 잎이라. 또 깻잎이라 하니까 참깨 입에서 막 따가지고 여기 먹는 거 먹는 줄 아는데 도시놈들은 그걸 몰라.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많이 낮춰주고